모닥 선생님들은 이제 손님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손님들 중에서 새끼가 잘잘잘잘 흘리는 네. 손님을 보면 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새끼. 새끼에 대해서 특징을 여자는 남자 상관없이. 그쵸. 네. 상관없죠. 근데 보통 제가 그냥 여지껏 지켜본 바운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런 기운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눈이 울지 않아도 촉촉한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눈빛. 젖어있는다. 눈빛이 메말라 있지 않고 뭔가 영롱하면서도 촉촉하게 보이는 눈빛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고 싶고 눈을 마주치고 싶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두 번째로 눈을 보면 사람이 웃거나 그러잖아요. 웃었을 때 여기 눈두덩이랑 눈 아래 두덩이가 되게 도톰하고 이렇게 웃을 때 옆에 주름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또한 눈웃음 친다라고 해서 새끼가 좀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또한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겠지만 화장을 좀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보이거든요. 이 눈가 옆이 밝아요. 밝으면서 좀 붉은기를 보여요. 여기가 눈가 여기 옆에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발그레 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가 좀 이렇게 발그레 하신 분들. 호빵맨. 호빵맨은 너무 진하고요. 아, 너무 진하고. 네. 그냥 화장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왠지 불구스름하신 분들이 좀 새끼가 넘친다라고 보여지는 견해도 있고 또 말투가 굉장히 상냥하면서 그냥 그 말 본인들은 잘 못 느끼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를? 콧소리. 약간 비음. 오빠?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꼭 마치 그냥 원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마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제스처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얘기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라든가 뭔가 행동을 할 때 행동이 좀 크시면서 자기 신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 있죠. 어필. 어필하듯이. 그런 분들도 새끼가 많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특히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얼굴적, 왜냐면 전 점사를 보면 거의 얼굴만 보니까, 얼굴 쪽으로 보이는 특징을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저는 해당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뭐, 일부러 섹시한 말을 한다라든가, 일부러 하는 섹시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해서 다 섹시하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푼수 같고, 천해 보이고 이러신 분들도 많아요. 일부러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전 그렇게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네네.